앞으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 깊은 적폐를 해소하지 않고는 국민 안전은 물론 경제 부흥도 국민 행복도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적폐들을 바로잡아서 안전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고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적폐라는 것을 두 번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 지금이 아니면 해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아침 10시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저희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의전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뭐 10시에 현충원 추념식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3부요인, 여야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시민대표들 모두 참석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야당 대표 3명이 지각하거나 늦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네. 저희가 시간을 안내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매년 현충일 아침 10시에는 전국에서 묵념을 동시에 하잖아요. 그래서 행사가 59시 55분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몇 가지 행사를 한 후에 10시에 전국적으로 묵념을 하는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때가 오전 9시 54분이지요? 그렇죠. 55분에 시작됐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완구 비대위원장 오른쪽 자리가 비어있네요. 네, 바로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자리가 비어있죠. 네. 이번에는 안철수 공동대표의 자리가 빈 것이 보입니다. 네. 네, 이제 저게 10시에 이제 애국가 제창이 끝난 다음에 이제 추념을 위해서 들어가는 장면인데 그제서야 안철수 공동대표 그다음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자 이제는 다들 착석하신 모습.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있고요. 네. 그다음 자리에 서서 그 헌화 참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그렇죠. 순간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사진 보면은 이때 상황이겠군요. 그러면 이게 한 오전 10시 전후겠네요. 네, 맨 처음에요. 대통령이 입장한 다음에 네. 선체로 국기에 대한 경례가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애국가 제창이 지금 애국가를 이제 부르는 장면인데 그렇죠. 저게 정확히 9시 58분에서 59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 그렇죠. 노래하는 모습이니까 네. 9시 오전 9시 58분 9분 요때쯤이네요. 그렇죠. 네. 자, 서청원 의원과 이완구 비대위원장 그리고 황창현 감사원장, 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모습입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요 위성에서 찍은 사진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모습인지 좀 보여드릴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좀 확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가 국립현충원 입구고요. 네. 안데 넓은 잔디밭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간이 의자가 마련된 자리죠. 그렇죠. 오늘 행사가 벌어졌던 그 현장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대통령과 여러 요인들이 쭉 걸어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안쪽으로 가는 요 모습인 거죠. 네, 헌화를 하는 곳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가 내가 너무 억울하다. 네. 의전이 청와대와 경호가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분통을 네. 터뜨렸다는데 이 설명을 좀 저 지도를 보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영선 원내대표 측의 주장에 따르면 네. 9시 40분에 네. 이수교차로에 도착을 했다. 행사 시작이 10시니 충분한 네. 시간인데 이수교차로부터 꽉 막혀서 차가 나가지 못했다. 아,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서 걷기 시작해서 네. 국립현충원 앞으로 가는데 쭉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여기가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서 요새 검색을 하면 이수교차로에서 국립현충원 가는 길 하면 네. 쭉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그렇죠. 총거리 1.3km 걸어서 21분이다. 네, 쭉 걸어가다 보니 청와대 경찰 네. 경호대 소속 직원이 와서 네. 미안하다 이렇게 걷다 보니 옆에 안철수 남경필 네. 이런 분들이 같이 걷고 있더라. 아. 해도 너무한다. 오늘 너무 막혔고 대통령 네. 차 때문에 들어가는 길이 막혔다. 이런 변명을 내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요 서울 동작구 서초구 쪽 연결인데 오른쪽에 쭉 보이는 아파트들이 구반포 아파트라는 그 주공 아파트들이고 왼쪽에 국립현충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표시한 것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내가 이렇게 20분을 걸어 들어갔다. 내가 명색이 야당 제1야당의 원내대표인데 이게 웬 말이냐.
혹시요, 하태원 차장께 질문 드려볼게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의전이 너무 강해지니까 전에 안 하던 일을 한 건 아닙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례적으로 네. 청와대 의전실의 설명에 따르면 어차피 전화는 행사가 많고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행락객들이 많은 날이다. 일반 시민 참객객들도 많기 때문에 9시 35분까지는 도착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었고요. 그보다는 좀 늦은 거죠. 5분 정도 늦었기 때문에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도착한 뒤이기 때문에 네. 청와대 경호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선 원내대표의 설명처럼 내가 대통령 경호가 중요하지만 국민 편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변명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던 거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자 청와대의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잘 도착했는데 차가 좀 막힌 건 맞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각될 일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청와대 설명을 좀 하나씩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청와대 네. 예, 대통령이 9시 54분에 네. 정상적으로 네. 도착을 했고요. 55분 네. 행사 시작했고 네. 성적 묵념 들어가는 거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이날 행사에 참석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네. 분들 다 정상적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뭐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 뭐 이런 감사원장, 분들? 국무총리 네. 다 지금 국무총리가 없기 때문에 감사원장이나 3부 요인들, 네. 대법원장도 다 참석을 했고요. 네. 그렇지만 유독 김한길, 안철수, 박영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세 분들, 세 대표들, 그다음에 통진당의 오병현 대표, 그리고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 요렇게만 좀 늦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다른 네. 분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 네. 정시에 도착을 해서 앉아 있었는데 그 세 분들만 늦었다는 것. 저는 잘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 말고요. 자, 다른 야당들.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아예 안 왔고요. 네, 그다음에 오던 길에 네. 좀 막혔던 모양인데요. 거기도 김재현 네. 대변인이 얘기를 하기를 네. 앞에까지 갔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네. 한 시간 동안 진입을 못했다. 네. 그리고 차로 10분 거리인 곳에서 출발해서 일찍 도착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주차장 수준으로 막혀 있었다 이런 얘기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한강대교부터 한 시간 정도 걸렸다.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정의당 같은 네. 경우에도요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네. 바로 현충일 행사가 네. 참석자가 무려 1만여 명인데 네. 다른 때보다 많은 거 아닌가. 네. 결국 그래서 다른 때보다 길이 좀 더 많이 예상보다는 좀 더 막혔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금 드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오병현 대표가 참 그 현장까지 왔었는데 네. 정작 행사장에 들어가지 않은 것. 이 네. 부분은 조금 따지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진보다 네. 네. 그동안 국민 의례 안 하고 애국가 네. 안 부르고 그렇죠. 만약 오늘 왔었다면 다른 야오야 지도자들과 함께 애국가를 불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통진당 오병현 대표의 경우에는 이미 참석을 네. 예고를 했었고요. 실제 네. 맨 앞자리에 자리까지 마련해 둔 상태였고요. 네. 본인이 참석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현장까지 왔었는데 자 교통이 막혀서 되돌아갔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네. 네. 박영선 대표 같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걸어서 1.3km를 21분에 걸쳐서 갔잖아요. 네. 그러나 오병윤 대표 같은 통진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나는 걸어갈 수도 없었다. 그래서 결국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다리가 불편하면요. 청와대 의전팀이 나와 있었고요. 경찰 경호팀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에스코트가 필요하다. 휠체어라도 뭐든지. 그런 교통수단이 구비돼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아예 행사장에 네. 가지 않은 것. 저는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네. 이번에 참석하는 사람이 너무 네. 많았기 때문에 네. 바깥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막혔던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는 그런 상황을 미리 감안해서 먼저 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요. 청와대 경호실이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오늘 오후 내내. 그래서 이런 설명을 내놓는데 이 3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박영선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가 이수 교차로에 내려서 20분 걸어갔다 그러고요. 그렇죠. 청와대 경호실은 무슨 소리입니까? 박영선 원내대표가 내린 곳은 대통령 내린 곳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딱 10m 뒤쪽이다. 올 때까지 다 차 타고 오셨습니다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두 부분은 명확히
1km와 네. 10m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CCTV가 가려져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도착한 네. 뒤에 그 앞을 통과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박영선 대표가 이수교차로부터 걸었다는 부분은 네. 아마 다른 일반 차량들이 섞여 있어서 거기에 내려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오른쪽 밑에 있는 이수교차로가 박영선 원내대표가 내가 내려서 20분간 걸어 들어갔다는 곳이고요. 대통령이 저기서 내렸을 리 만무하기 때문에 대통령 국립현충원 안쪽 어딘가 내렸을 텐데 이거는 언젠가 내일이라도 좀 확인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청와대 경호실이 네. 업무 착오를 해서 잘못했다면 야당한테 좀 사과를 해야 될 만한 일이고 네. 아니라면 박영선 원내대표는 뭔가 좀 해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영선 원내대표가 거짓말을 하든지 네. 아니면 청와대 경호실이 거짓말을 했든지 둘 중에 한쪽이 거짓말을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 이후에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자, 정의당의 천호선 네. 대표의 태도는 어땠을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그보다 한참 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전화를 걸어서 의전팀에 통보한 건 좋았습니다. 나는 갈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했지만, 네. 과연 공당의 대표로서 이게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저는 반대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죠. 네. 차가 좀 막혔을 것 같고 하지만, 요인들이 아까 영상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수백 명의 내빈이 왔는데 야당 대표 다섯 명만 지각했어요. 우연일까요? 과연 마지막 순간에 도착해서 싹 들어가는 그 대통령급 의전의 몸에 익어서 당연히 그 시간에 맞춰 오신 것 아닌지 다른 장관, 국회의장, 감사원장들은 일찍 와서 기다렸는데 왜 늦었는지 지금 보시면 다 와 있습니다. 오늘 불참이나 지각은 야당 대표들 다섯 명만 이거 우연인지 아닌지 좀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의전에 실패한 것인지 청와대가 과잉 경호를 한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그렇죠. 다른 날도 아니고 또 현충일 아니겠습니까? 선거가 치러진 바로 이튿날인데요. 선거에 만약 참석하는 행사였다. 과연 자기들에게 한 표가 중요한 행사였다. 그럼 저렇게 늦었을까요? 아, 선거 전이었다면 저랬을까? 네, 그런 판단으로 좀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을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에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저 안에서 혹시 오늘 행사 영상과 사진 보실 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네, 보지 못했습니다. 못 보셨죠? 네. 불참한 건가요? 어떤 겁니까? 네, 김기춘 비서실장의 모습이 네. 보이지 않았는데요. 네. 그 최근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청와대 내에서 하는 공식 행사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나 네. 그다음에 그 내각의 국무회의 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략 참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벌써 한 달 사이인데요. 자, 왼쪽 모습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무회의에 같이 입장하는 모습. 오른쪽은 오지 않고 현우석 부총리만 계시네요. 네, 늘 가장 익숙했던 장면이 대통령 네. 좌우에 네. 김기춘 비서실장, 그다음에 박흥렬 경호실장의 모습이 좌우에 경호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는 네. 김기춘 비서실장의 모습이 사라지고 네. 있습니다. 어떤 연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런데 네. 저렇게 그 국무회의에 입장을 갖지 않았다고 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무회의에 불참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딱 국정을 챙겨야 되는 거니까 네. 참석을 했을 것 같은데 왜 저 모습을 공개하지 않은 걸까요? 제가 70% 정도의 어떤 신뢰 수준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몇 퍼센트요? 70% 정도 신뢰 수준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근에 가장 그 곤혹에 곤혹한 처지에 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야당의 공격이 계속 집중돼 있었고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바뀌지 않으면 국가 대개조론 박근혜 대통령 말 믿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고령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심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들이 청와대 정무라인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춘 대통령이 저런 모든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행사에 참석하지만 카메라가 보여지는 각도에서 빠져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치적 부담 때문에 화면에 딱 잡히는 것을 좀 피하고 있다. 네, 한두 가지 에피소드 더 설명해 드릴까요? 네. 최근에 그 세월호 참사 때문에 여러 가지 시국 미사들, 그다음에 봉축 법요식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동 성당에서 있었던 미사 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모습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많았다고 합니다. 야당이나 시민들은 네. 비서실장을 바꾸라고 저렇게 난리치는데 대통령은 네. 바로 떡하니 옆에 두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네. 불통의 이미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명성교회에서 있었던 네. 교회 예배 때 김기춘 비서실장의 참석이 예정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네. 청와대 정무라인 쪽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갔고요. 그 얘기를 네. 들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화면에 안 잡힐 정도까지 위치를 할 거라면 차라리 그냥 안 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군요.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그렇지만 김기춘 네. 비서실장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네. 이런 부분은 약해지지 않았고요. 네.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 패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재신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현충원에서 있었던 아침 상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경호실과 박영선 원내대표 사이에 전혀 다른 설명은 어떻게든 정리가 좀 돼서 호기심이 좀 충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